안녕하십니까. 가슴 따뜻한 이야기의 이양민입니다. 오늘은 갑상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아니, 갑자기 가슴 얘기하다가 웬 갑상선 얘기냐 하실 텐데, 원래 유방과 갑상선은 조금 같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종종 있고, 병원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이두 가지를 같이 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저도 예전에 갑상선암도 꽤 많이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가슴 얘기는 조금 놔두고 갑상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갑상선은 목에 바로 여기 있어요. 목젖이라고 하는 건데 목젖 아래쪽부터 요 쇄골 있는데 요 사이에 나비 모양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바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장기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뒷면에 뽕뽕뽕뽕 이렇게 네 개가 부갑상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또 칼슘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갑상선과 이 부갑상선이라는 장기는 우리 몸에 호르몬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활력을, 에너지를 써서 뭔가 움직이고 이런 데에 많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기운이 없고 움직이기도 싫고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피곤하고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움직일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대사가 너무 활발해지면서 살도 빠지고 열도 오르고 가만히 있질 못하겠고 심장도 두근거리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갑상선 호르몬은 일정 수준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 갑상선 호르몬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거는 피검사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많이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대요. 초음파로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갑상선 초음파로는 갑상선 기능이 어떤지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꼭 피검사로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갑상선 초음파는 갑상선에 혹이 있거나 아니면 암이 있거나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죠. 유방 초음파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검사 방법은 좀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다.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 약을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을 보충을 해주는 거고요.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다. 그러면은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갑상선을 억제하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으로 조절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상선에 뭐가 있다 그러면 초음파로 확인을 해서 이 혹이 어떤 혹인지, 괜찮은 혹인지, 암의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암이 거의 확실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확인을 해서 추후에 수술을 한다든지, 뭐, RFA를 한다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갑상선은 두 가지. 하나는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를 피검사로 체크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갑상선에 혹이 있는지, 암이 있는지를 갑상선 초음파로 이제 확인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하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갑상선암이 있으면 유방암에 잘 걸린다고 하는데 맞나요? 또 반대로 유방암이 있는 경우에 갑상선암이 잘 걸린다는 게 사실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이들 갑상선과 유방은 연관이 있어서 얘가 여기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갑상선과 유방은 완전히 별개의 장기고 서로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갑상선암이나 유방암 환자에서는 반대로 유방암이나 갑상선의 발생이 높습니다. 근데 그거는 서로 영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병원을 많이 가면서 검사를 자주 하게 돼서 조기에 많이 발견을 하는 거예요. 딴데 같았으면 몰랐을 거를 더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이게 더 발생이 올라간다는 것처럼 그냥 보일 뿐인 거지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갑상선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